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피는 박스권 돌파에서 또다시 멀어지게 되군요. 할 만에 약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2020은 지킬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종가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코스닥도 500은 지켜줄 분위기입니다. 뭐 아찔한 순간이 여러 번 있었죠. 아찔하게 만들었던 장본인 수급에서는 역시 투신권 중심으로 한 기관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미국으로부터도 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Q3 가능성도 낮아진 데다 호주의 무역수지 악화 얘기도 나왔죠. 오늘 전반적으로 화학, 조선, 건설 모두 다 부진했는데요. 옆나라 일본 니케이는 지금 2% 넘게 빠지고 있는 듯합니다. 정확한 종가 시황센터 가서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글로벌 뉴스에 시장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시장이 야속하기만 한데요. 코스피 지수도 하루간에 숨고르기에 들어갔죠. 일중 흐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 소폭 약세로 출발한 뒤에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기관의 매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낙폭이 급격히 확대됐는데요. 그래도 오늘 지수 2020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1.34포인트 하락한 2021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관의 매물 폭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 기관을 통해서 3,600억 원이 넘는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외국인도 하루 만에 시장에 대응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 1,000억 원이 넘는 매도 우위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오늘 2% 넘게 급락하면서 오늘 그동안 쌓아두었던 지수를 모두 상실했는데요. 일중 흐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 소폭 오름세로 출발했지만 곧바로 하락 반전한 뒤에 장중 500선도 위협을 했는데요. 하지만 지수 오늘 다행히 소폭 만회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2.41% 하락한 503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했는데요. 기관을 통해서 650억 원이 넘는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외국인도 오늘 소폭 매도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미국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실망감과 호주의 무역 적자 등으로 어제보다 6원 20전 하락한 1127원에서 출발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유입되면서 제한폭, 상승폭을 제한했는데요. 오늘 환율입니다. 어제보다 7원 70전 상승한 1129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최고가죠. 135만 1000원을 기록했지만 오늘 1% 넘게 장중 하락 전환하면서 132만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는 52주 신고가도 기록했지만 역시 장중 하락 전환하면서 0.59% 밀려났고요. 포스코는 오버행 이슈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째 약세 보였습니다. 오늘 1.45% 하락하면서 37만 5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LG화학도 오늘 2.85% 하락하면서 35만 8,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하이닉스 역시 2.97% 밀려났고요. 반면에 삼성생명은 강보합권에서 KB금융은 1.65% 상승한 4만 3,000원의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2.57% 하락하면서 3만 6천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CJ오쇼핑도 2% 넘게 밀려났고요. 서울 반도체 6.47% 급락하면서 2만 2,4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CJ E&M도 오늘 외국인의 매물 부담에 이틀째 하락했는데요. 3.37% 밀려나면서 2만 7,2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SFA와 시젠도 2% 넘게 밀려났네요. 오늘 젠백스는 2.84% 하락하면서 3만 7,6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건설과 증권업종의 조정이 깊어 보였는데요. 건설업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밀려나면서 증권주가 동반 하락했죠. 우리 투자증권 3.83% 밀려났고요. 대우증권은 4.43% 하락하면서 12,95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골든브릿지 증권과 삼성증권도 2% 넘게 밀려나면서 오늘 거래 마감했네요. 건설주가 오늘 하루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 부담에 하락했습니다. 건설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이 2.81% 하락하면서 79,6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GS건설 4.8% 밀려났고요. 대림산업은 5.16% 하락하면서 119,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물산도 2.63% 밀려났네요. 글로벌 훈풍의 반등에 성공했던 조선주가 하루 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 하락했는데요. 조선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2.29% 하락하면서 32만 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의 양 4% 넘게 밀려났고요. 현대미포조선은 5.09% 하락하면서 13만 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LTE 관련주들이 부진한 TV 업황에 오늘 하루 급락했는데요. LED 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6.47% 하락하면서 22만 2,4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루멘스 6% 넘게 급락했고요. 비쌤전자 11.37% 밀려나면서 11,3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북한이 오는 12일과 16일 사이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뒤에 성공 여부를 떠나서 핵실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방산주들이 연일 강세 보였는데요. 빅텍이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2,58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스펙고 10% 넘게 급등하면서 오늘 3,6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휴니드도 4.38% 강세 보였네요. KB금융이 포스코의 블록딜로 오버행 이슈가 사라졌다는 소식에 오늘 상승했는데요. 반면에 포스코가 동시에 블록딜을 발표한 하나금융지주와 SK텔레콤은 하락했습니다. KB금융 오늘 1.65% 상승했고요. 하나금융지주 1.56% 밀려났고 SK텔레콤도 3.16% 하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일본의 엘피다 메모리 인수를 위한 예비 후보군에 선정됐다는 소식에 오늘 약세 보였는데요. 하이닉스 2.97% 하락하면서 29,4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KTNG가 경쟁사의 가격 인상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시장 점유율이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상승했는데요. 2.23% 오르면서 77,80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2020을 못 지켰네요. 오늘 종가가 정확하게 30포인트 밀린 2018.61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2% 빠졌고 우리 코스피는 1.5%, 코스닥은 2.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자, 시장을 둘러싼 이슈들이 지금 핫 이슈로 보자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전문가들은 이 이슈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알아보는 시장 공감대 OX 코너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 함께하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민종화 차장님 그리고 SK증권 일산지점의 신민승 과장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두 분이 들고 오신 시장 이슈가 어떤 것인지부터 확인해 보고 올게요. 네, 시장 공감대 OX 먼저 첫 번째 시장 이슈는요. 미국의 Q3 가능성이 좀 낮아졌는데 주식시장이 정말 악재인지. 두 번째, 주도주가 IT에서 이제 차로 변경될까 여부. 세 번째, 1분기 실적 부담이 조금 완화되고 있는데 이 실적의 힘으로 박스권 장세를 뚫을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화학과 철강주 낙폭과대 업종인데 저점 매수 싸게 사는 것 유효한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쉽게 이렇게 이슈를 퀘스천으로 해서 물음표로 해서 OX로 의견을 받아보는 시간인데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Q3 가능성이 낮아졌는데 주식시장의 악재인지. 오늘 일단 뭐 이것 때문에 뉴욕이 빠졌다고는 하는데요. 자, 이제 두 분 OX표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좀 적응을 해주시고요. 그래요. 일단 들어주시고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X. 예, 요것 때문에 그럼 뉴욕은 왜 빠졌을까요? 자, 먼저 우리 민종화 차장님, Q3 가능성 열버진 것 악재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유는요? 일단 뭐 Q3 정책에 대해서 뭐 악재냐 아니냐 그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Q3 정책을 시행을 지금 시점에서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또는 주식시장의 호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악재는 더더욱 아니겠죠. 일단 뭐 어제였죠. 뭐 두 명의 그 위원들이 뭐 FOMC 의사를 공개되면서 일단은 뭐 특별하게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의 2%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경우 굳이 부양책이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좀 언급을 했었고 네. 또 아직까지 뭐 경기 모멘텀이 아직까지 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Q3 정책에 대한 왈가 불가할 지금 단계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좀 주시장이 좀 약간 좀 악재로 작용을 하였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지금 뭐 글로벌 경제 뭐 매크로 환경 자체는 상당히 지금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뭐 유럽이 약간 다소 좀 부진하지만은 뭐 중국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뭐 PMI 지수도 50 기준선 위로 계속 좋게 나오고 있고 또 우리나라 또한 상당히 지금 경기 모멘텀은 좋기 때문에 굳이 이 시점에서 어차피 QE3 정책이라는 것은 나중에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걸 지금 시점에서 뭐 단기 모멘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저는 매크로 환경도 되게 우호적이고 또 기업 실적 또한 양호하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선순환 구조로 따진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올라가는 초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뭐 굳이 이 시점에서는 저는 QE 정책, 뭐 주시장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더잘 됐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다만 좀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게 일단은 뭐 주말에 일단 고용 발표가 있는데 일단 그것만 좀 유념 있게 좀 그러니까 유념해서 좀잘볼 필요가 있고 만에 하나 뭐 실업률이라든지 뭐 고용률이 뭐 예상치보다 크게 뭐 밀리지만 그러니까 안 좋게 나오지만 않는다면은 굳이 이 모멘텀 자체는 계속 좀 좋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뭐 경기가 되게 좋아지는 초입 국면에서 Q3 안 나오는 게 맞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 사람 심리가 이상한 게요. 경기 회복을 바라면서도 지표상으로 볼때또 Q3가 없다 그러면 또 실망하고 이렇습니다. 아까 똑같이 X 들으셨죠? 예, 뭐 거의 총론적으로는 아까 민주화 차장님 의견에 거의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미국 연준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로 뭐 QE3를 이번 해도 되고 6월 말 이후에 해도 되고 하는데 당장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카드를 아끼고 있는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고 뭐 그것 때문에 미국이 좀 어제 좀 조정이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큰 조정도 아니고 그 정도 조정이야 뭐 하루 이틀을 있을 수 있는 조정이라고 보이고 더불어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판단할 때는 이런 QE3를 아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이제 안 좋은 이제 악재가 나왔을 때 그거를 방어할 만한 차원으로 단기 하루 이틀이야 조금 주춤할 수 있지만은 뭐 일주일이나 뭐 길게 한달 이상 보면은 좀꽤 괜찮은 호재가 아닌가 오히려 이렇게 투자를 계속 받아들여야 될것 같고 오늘 좀 주가 하락이 좀 어느 정도 많이 나왔는데 그 정도는 QE3라기보다는 아까 뭐 장중에는 뭐 뉴스에 호주 관련해서 뉴스도 있고 뭐 원자재 값 하락 뭐 이런 쪽에 좀 부각이 되면서 하락을 하였지만 뭐 결론적으로는 QE3 자체는 뭐 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더 긍정적인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Q3 가능성이 약화됐지만 두분다 시장의 악재는 아니라고 동의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주도주 IT에서 자동차로 변경될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곧 종목 얘기이기도 하니까 차에 관심이 부쩍 늘어난 시점인데요. 두 분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역시 OX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차로 변경된다. 여기는 아니다. IT가 계속 뭐, 그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 차로 변경된다라고 하신 민주화 차장님이 앞서서, 아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심 과장님. 예. 그러면은 IT만 쭉 간다는 말씀이세요? 왜 요즘 차 흐름 좋잖아요. 일단 자동차, 뭐, 오늘도 지수가 큰 폭으로 빠졌음에도 그렇게 빠지지 않았고, 이제 자동차랑 IT랑 뭐 전차군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기전자의 전과 자동차의 차를 해서 전차군단이 이제 앞으로 지수를 이끌어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부분적, 조금만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시장의 주도주는 정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거의 뭐 독불장군 뭐 절대자 위치에 있는 주식이라고 볼수 있고, 이제 삼성전자에 힘입어서 현대차나 이제 뭐 기아자동차 이쪽으로 이제 올라오는 것은 차기 주도주로 부상하기에는 아직 조금 모멘텀이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이후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작년에 10조 원 정도 났다가 올해 20조 정도 난다는 2조가 넘고 25조까지 이제 실적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 그 반면에 이제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이 거의 두배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0만 원 정도 하던 평균 주가가 이제 올해 130만 원, 뭐 140만 원까지 갈수 있다. 이런 정도는 논리가 충분히 되고 있고, 반대로 자동차는 아직까지 뭐 영업이익이 늘었다라는 말은 당연히 동의하지만, 이제 뭐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늘진 않았지 않냐. 이런 좀 차원에서 봤을 때 강력한 주도주이기보다는 이제 삼성전자가 앞에서 받치고, 그나마 이제 다른 업종은 전부 지금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낮아빠져 있는데, 자동차주가 이제 좀 이제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역시 변경될 그 정도의 능력은 차는 아직은 부족한 것 같은데, IT가 주요 약간 서브 개념에 다른 타 업종보다는 차가 조금 나온 정도. 예, 그렇게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의견이신 것 같아요. 서브가 웬 말이냐? 메인을 앗아간다. 차가 주도주가 됩니까, 이제?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들수 있겠지만은 뭐 수급적인 이유를 들 수도 있고 뭐 펀더멘탈적으로 측면에 접근했을 때도 충분히 뭐 자동차는 주도주 복귀 1순위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일단 수급적으로 들어간다면은 일단 기존의 뭐 모든 자문사들이나 뭐 자산운용사 중에서 일단 삼성전자 역대 최고 비중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펀드의 비중이. 또한 뭐 지금 뭐 신고가 부근에서 일단 기관 쪽에서 과감하게 더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일단 뭐 총알 자체도 어느 정도 소진됐을 뿐더러 일단 외국인이 언제 매물로 나올
수가 언제 매물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 또 지금부터 막 적극적인 뭐 추가 매수하기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IT에 대해서. 네, IT에 대해서요. 워낙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단 뭐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뭐 자동차보다는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1분기,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 실적들이 좋아서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봤었는데 초반에 일단 예상치보다 조금 적게 나온다, 뭐 그런 빌미로 해서 포트내에서 많이 빼놨습니다. 자동차 그 관련된 주식들을. 하지만 지금 시점에 봤을 때 일단 타 업종들이 뭐 철강, 화학주들, 그다음에 IT는 워낙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건 제쳐두고라도 다시 담을 만한 업종 자체는 뭐 자동차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 주위에 많은 뭐 매니저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 뭐 연기금 쪽에서도 강력하게 자동차를 좀 가져가자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일단은 워낙 타 업종이 일단 실적 자체가 뭐 가이던스에 비해서, 예상 컨센서스에 비해서 상당히 좀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뭐 포트넷 담을 업종 1순위는 자동차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뭐그 외에 뭐 저는 IT는 저는 일단 뭐 이제 금주년에 이제 삼성전자 이제 가이던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기관에서는 일단 그때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좀 그런 빌미를 잡아서 언제 물량을 좀 털어낼지. 일단 저는 뭐 삼성전자 뭐 예상 영업이익이 5조에서 5조 5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시장 전망치는 약 5조 5천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뭐 6조 대 가까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좀 저는 악재로 좀 작용할 빈미, 그러니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일단 뭐 금주 일단 IT 뭐 금주하고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것 같고요. 저는 이 시점에서는 이제 IT는 이제 고만 그러니까 매수 관점보다는 이제 매도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어제 자동차가 좀 많이 올라갔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뭐또 저는 자동차 업종 되게 좋게 보는 게 1분기도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2분기는 더더욱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해외에서도 때문에 의외로 선전했더라고요. 네, 이번에 뭐 점유율 다시 뭐 지난해 8월 이후에 다시 9%대로 올라섰고 뭐 3월 자동차 판매 대수도 일단 전년 동월 비해서 20% 이상 고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는 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뭐 신차 뭐 K9 제가 실제적으로 봤습니다. 타보기도 했었는데 왜? 네. 어때요? K9. 뭐 저는 상당히 지금 좋게 보고 있고요. 예, 상당히 많이 뭐 팔릴 고급 세단 것으로. 유럽에서도 굉장히 잘 팔릴 네. 거라고. 그리고 예상 그 판매 가격을 일단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지금 낮춰서 지금 판매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많이 네, 팔리겠네요. 기존 뭐 동급 차량 뭐 현대차라든지 뭐 대우차 뭐 동급 차량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가격 경쟁력도 상당히 크고 또 품질 면에 있어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신차 효과라든지 아니면 해외 글로벌 판매 호조 이런 걸 감안을 한다면은 이제는 IT보다는 뭐 자동차 업종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하나 제가 추가 질문 좀 드리죠. 자동차가 주도주로 올라서는데 그 약발이 좀쭉 갈까요? 아니면 단기 주도주로 잠깐 이제 올라섰다가 금세 1위를 내줄까요? IT에 대해서. 네네. 일단은 뭐 저는 뭐 다음 주가 가장 큰 고비인데 일단은 그러니까요. 예. 일단 IT가 밀린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또 밀린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거든요. 어차피 다음 주에 워낙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뭐 북한 위성 발사도 있고 총선도 있고 총선 뭐 옵션 만기도 있고. 맞아요. 일단 IT가 밀린다면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안 좋기 때문에 굳이 뭐 자동차도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을 보여지진 않지만은 일단 뭐 좋은 주식이라는 게 올라갈 때더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더덜 적게 떨어지는 게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자동차주는 지수가 안 좋을 때좀 선반, 그러니까 좀덜 떨어지고 좀 올라갈 때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라가는 그런 업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요. 우리 민 처장님은 또 실적 측면에서 차 2분기도 굉장히 좋게 보신다고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1분기 실적 부담 완화, 박스권 장세 뚫을까? 예, 박스권 얘기를 지금 근한달 이상 하고 있는데, 자, 실적의 힘으로 박스권 장세를 뚫을 수 있다 보시는지 그 여부를 OX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 또 X, 여기는 오늘 의견이 좀 많이 갈리십니다. 먼저 시민숙 과장님, 예. 실적의 힘으로 박스권 장세를 뚫을 수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게한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네. 번째로는 일단 실적이 좋은 업종과 이제 안 좋은 업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좋은 업종은 IT는 뭐 당연히 실적이 좋은 거 누구나 알고 있고요. 이제 그다음에 음식료랑 정유까지 이제 실적이 좋은 거로 나오고 있고 반대로 화학, 조선, 철강 쪽은 실적이 좀 예상보다 좋지 않고 감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뭐 이번에 다음 주에 만기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악재가 남았을 때 IT나 뭐 이때까지 실적이 좋은 업종이 얼마나 더 빠지겠는가 생각했을 때 지금 정도에서 어떻게 보면 크게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 반대로 화학 쪽이나 뭐 철강 이쪽이 지금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지만은 이미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상태에서 더 추가적으로
너무 많이 빠지진 않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많이 빠지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으로 자동차가 이제 한번 시장을 이끌고 이 상황에서 한번 크게 올라서 박스권을 한번 돌파할 시점이 4월에는 한번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적이 좋은 것도 그 호실적 자체도 선반영이 좀 많이 됐잖아요, 지금. 예, 기본적으로 선반영 된 거는 물론 맞습니다만 이제 한국과 미국, 중국의 이제 3국의 경기 현행 지수가 지금 현재 모두 동반 상승세가 있어가지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경기 선행 지수가 3국이 모두 올라갔을 때는 이제 확률적으로는 코스피 지수가 한번 큰 강세를 보인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이번 4월, 5월, 작년에도 4월에 연고점을 찍었는데 이번 4월에 연고점을 한번 도전해보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우, 좋게 보시네요. 일단 뭐 경기 모멘텀까지. 예,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번 실적 관련해서 박스권을 뚫을 수 있다. 신 과장님 의견인데 아니다. 민종아 차장님이십니다. 왜입니까? 네. 일단 저는 전일 많이 올랐죠.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는데 어제 좀 외국인 패턴을 본다면은 일단 어제 외국인들 한 2,6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었는데 일단 뭐 종목으로 들어간다면은 뭐 삼성전자 1,000억어치 사고 현대차 1,000억 이상 샀습니다. 그럼 두 종목만 2,000억 샀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은 좀 어떻게 보면 비밀거래였던 거죠. 일단 네. 매수 가담을 안 했던 거죠. 일단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일단 뭐 삼성전자가 좀 꺾이면은 당연히 우후죽순처럼 지수가 크게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따라서 일단 이런 편중된 시장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추가 상승을 논하기에는 약간 부족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일단 저는 그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 대량으로 순매수를 해서 지수를 좀 끌어올렸는데 저는 일단 이런 외국인의 그런 대량 매수만 너무 주목하지 말고 그 전에 매도를 했던 걸 좀 기억하시면서 이 프로그램 쪽에서는 당연히 일단은 뭐 빠르면 금주내 아니면 다음 주에 좀 대량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베이시스 자체는 상당히 좀 고평가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이런 고평가 국면도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되면은 PR 쪽에서도 상당히 큰 매도가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기에는 좀 약간 부족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외국인 선물 매도 여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전에 매도 이유가 일단 해치성 매도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치성 매도는 충분히 나올 개연성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일단 뭐 이런 프로그램 쪽이나 뭐 이런 걸 좀 감안을 한다면은 일단은 뭐 장은 좀 다시 한번 지지부진한 뭐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 보면은요, 사실 기관도 안 사주니까 그것도 좀 약간 박스권을 돌파하는데 저의 요인이에요. 기관의 네. 매물이. 네, 일단 기관 지금 최근에 연기금 쪽에서 많이 좀 방해를 많이 한다라고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연기금 쪽에서 상당히 지금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일단 원래 자산운용사라는 게 기금에서 연기금 쪽에서 자산을 받아서 그걸 개별 자기네들이 판단하여 운용을 하는데 요즘에는 연기금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지시가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연기금 쪽에서 워낙 보수적이기 때문에 예. 뭐 기관 쪽에서도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매수 전환하기에는 상당히 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뭐 최근에 뭐 펀드 환매 여전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알리안츠 자산운용에서 뭐 3,400억 정도가 펀드 환매 물량이 나왔고 뭐 세이에스 자산운용사에서도 약 700억 정도의 그런 환매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이런 거 감안한다면은 뭐 펀드 환매 물량도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2,000포인트, 그러니까 2,070포인트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은 일단 뭐 펀드는 계속 환매는 계속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기간의 그런 매매 패턴을 보더라도 일단 뭐 장은 여전히 뭐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혀 다른 의견이신데 이제 매주 이렇게 두 분 수요일 함께 하시면서 또 점차 그 추이 박스권을 뚫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오갈 수가 있겠죠. 다음 주에 워낙 변수가 많아서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학 철강주, 아 정말 낙폭과대 이 수식어 좀 뗐으면 좋겠는데 낙폭과대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저점 매수 유효한지 자, 민 차장님 지금 들썩이면서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신데 화면에 다 나가고 있어요. 자, 두 분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면 됩니다. 낙폭과대주 살 수 있다 여보 하나 둘 셋. 네, 민 차장님은 살 수 있다. 여기는 아직은 이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민종원 차장님께 곧바로 좀 여쭤보죠. 사실 IT는 아까 기관들이 포트를 너무 많이 사놨다라고 했는데 이쪽은 아예 싹 비웠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계속 네. 계속 물량 내놓더라고요. 네, 저는 뭐 그 매매 패턴 자체가 일단은 실적이 좋게 나오는 업종에 대해서는 미리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향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IT가 계속해서 올라왔던 이유 자체가 계속 좋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선반영을 했던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따라서 화학 철강주를 봤을 때 저는 2월 달까지 상당히, 그러니까 뭐 한 달 전부터 계속 화학 철강주는 보지 말자라고 계속 누누이 얘기를 드렸지만 이제 이제부터는 화학 철강주를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화학 철강주 하면 뭐
전통적인 뭐 중국 관련주기도 한데, 일단 뭐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시장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만한 그런 정책이 좀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모멘텀 플레이나 아니면 펀더멘탈, 일단 실적이 워낙, 1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좀 주가는 선반영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기관 움직임 또한 어느 정도 좀 미리미리 좀 포트 내에서 많이 비워놨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바로 올라가기도 쉽지 않겠지만은 굳이 뭐 하방 경직성은 상당히 크게 뛰고, 하방 경직성은 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저점 매수로 인식을 하시면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분할 매수 화학과 철강 이제는 좀 들어갈 때다 얘기하셨고,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왜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하나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게 좀 그림이 나오는 게 지금 화학 쪽 차트입니다. 화학 쪽 차트 한번 보시면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이해 가실 텐데, 현재 지금 박스권이 이제 하단이 이쪽이고 상단이 지금 이쪽에 있었습니다. 이제 상단 LG화학인가요? LG화학보다는 화학 전체 업종. 아, 네. 예. 그래서 현재 20이 오렌지선이 지금 두 개 그은 게 박스권 상하단이고, 이쪽에 넘어섰던 거는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어떻게 보면 현재 자동차가 이제 주 업종으로 만약에 나선다면은, 주 업종은 자동차가 분명한데 그렇다고 지수가 뭐 올라가지도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약간 박스권 하단 정도까지는 조금 더 내려올 폭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이제 두 번째로 실적이 안 좋으면 아무래도 이제 뭐 실적이 안 좋은 건 누구나 알았어. 이제 선반영으로 내리긴 했지만 아직까지 조금 더 내려갈 폭이 있지 않나 해서 이번 주가 아닌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는 모를까, 이번 주에는 조금 매수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조금 밀릴 것 같은 기술적인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어쨌거나 분할 매수 아직은 조금 빠르다, 화학주 매수하기에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현 시장 공감대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엔 내일장 전망과 전략을 미리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해결의 키 코너인데요. 먼저 민 차장님, 내일도 이렇게 기관이 많이 팔까요?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기관은 매도는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뭐 1분기 시적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오는 뭐 다음 주까지는 충분히 뭐 매도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뭐 기관 쪽에서 크게 뭐 매수 전환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 뭐 장은 여전히 뭐 2000을 지지를 하냐 안 하냐 그런 그것만 좀 어떻게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2000포인트 이하에서는 뭐 충분히 뭐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옳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굳이 2000포인트 밑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장입니다. 워낙 쏠림 현상도 심하고, 일단 뭐 외국인 기관 동시에 뭐 전반적인 뭐 적정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도 분할 매수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다음 주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일단 외국인 선물 매도 오늘도 뭐 4천억 가까이 지금 선물 매도가 나왔는데, 일단 외국인은 어느 정도 좀 해치 포지션을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의 선물 매도 또한 좀 주목을 하시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지금 자동차 업종을 제외를 하고는 일단 펀더멘털이 개선될 업종 자체는 많지가 않습니다. IT는 워낙 그동안 좋았기 때문에 좀 지금 들어가는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굳이 좀 업종을 좀 압축해서 들어간다면 좀 낙폭이 큰 낙폭과대주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압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저는 가장 큰 대안을 일단 뭐 정유화학주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철강주는 아직까지는 조금 주가 움직임이 약간 좀 미지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굳이 한 업종만 말씀드린다면 일단 뭐 화학주 정도 좀 저점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좀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IT는 지금 사면 약간 늦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바닥에 있는 화학주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2000포인트 및 분할 매수 민종아 차장님 전략이었고, 그나저나 진짜 양극화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내일 또 그럴까요? 삼성전자 현대차만 가고요. 예, 아마도 뭐 삼성전자는 뭐 내일 당장 실적 발표가 있고요. 뭐 거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고, 자동차주는 기본적으로 좀 모멘텀이 좀 세기 때문에 아마 IT 자동차 양극화 이게 좀 클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식시장만 봐도 이 두 업종 월화수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현대차 말고 나머지는 주식도 아니라는 말도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양가 전략에 따른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 신고가 매매를 하시려면은 삼성전자 내일 실적 발표니까 조금 이제 제껴두더라도 자동차 쪽으로 가야 되지만, 신고가 매매가 이제 부담되는 투자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아까 민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학 아니면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음식료 쪽에 이제 몇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실적이 좀 개선될 만한 업종으로 좀 투자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잠깐 하나 좀 정리해보고 갈 건요. 삼성전자 실적 잠정치 발표율이
내일이라는 분도 계시고 또 6일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민 사장님은 며칠로 알고 계세요? 네, 저도 내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실적 잠정치 발표는 언제나 시장 개장하기 바로 전에 이루어졌으니까 일단 오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의도 쪽 시각 확인해 보죠. NH투자증권으로 갑니다. 김중원 연구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뭐 시장이 잘 가던 현대차 삼성전자도 마이너스권으로 하락시킬 정도로 좀 많이 빠졌다라는 느낌인데요. IT와 차에 대한 호흡을 달리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일만 해도 박스권 상단인 2050선까지 회복했던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뭐 2020선을 하회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4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고요. 더불어 뭐 코스닥 시장은 더욱 불안한 모습인데 투신권의 중소형 펀드 한매가 좀 집중된 영향으로 해석되고 그러한 영향으로 뭐 코스닥 지수 500선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부진한 이유는 한편으로 보면 2012년 들어서 시장이 삼성전자 중심으로 좀 쏠림 현상 등이 좀 지나쳤던 영향 같은데 최근에는 자동차 주까지 부각되면서 준소형주 한매 그리고 이제 전자와 자동차 매수라는 수 구조에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와 자동차, 즉 현대차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최근 뭐 스마트폰 시장에서 글로벌 MS 1등 회사인 점 그리고 경기에 지나치게 민감했던 디스플레이 산업 부분을 정리했고 기존의 반도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됐고 그런 부분이 이제 반도체 부분의 실적 안정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삼성전자가 이제는 새로운 성장주로서 시장 대비 밸류에이션상 할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런 관점이 지속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좀 긴 호흡 관점에서 지속적인 바이앤 홀드 전략이 바람직할 걸로 보입니다. 이제 반면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아무래도 그 자동차 업종에 대한 실적 가식성이 부각되었고 또한 최근에 엔화가 다시 반등했던 점에 따른 그 반사적 수혜가 기대되어서 자동차 주가가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걸로 해석되는데요. 하지만 일본 정부의 그 양적 완화 정책과 하반기 예상 되는 글로벌 경기 회복 기조를 고려해보면 엔화 강세가 지속되기는 힘들다고 보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대차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짧은 호흡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많이 올랐다라는 IT의 의견도 있지만 그래도 역시 IT는 좀 긴 관점에서 여전히 좋고 자동차를 보려면 짧게만 보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IT 중에서도 좀 삼성전자를 더 차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IT 다가 아니라 삼성전자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김중원 연구위원 전략 확인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수익률 펀치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한 주간 수익률 대결을 펼칠 종목들 갖고 배틀을 한번 해보는 것인데요. 두 분의 전문가가 두 종목씩 먼저 후보군을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후보군들일까요? 먼저 민 차장님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우리 유진 투자증권 잠실 지점의 민종아 차장님은요. 기아차와 TPC 글로벌을 갖고 나오셨습니다. 한편 신민승 과장님은 사진이 훨씬 나아요. 현대차와 성형광전투자를 갖고 나오셨습니다. 두 분 다 차가 있는 것도 공통적이네요. 네, 먼저 기아차와 TPC 글로벌 들고 오신 민종아 차장님부터 선정 이유 들어봐야 될 텐데 사진 찍으실 시간이 없으셨죠? 네, 예. 급하게 찍느라고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좀 더 나아진 사진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종목 선정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기아차는 제가 일단 뭐 워낙 제가 자동차 업종 좋게 보기 때문에 두 종목 다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들을 갖고 나왔습니다. 일단 뭐 기아차는 제가 오래전에 매매했던 기억이 있고 최근에 매매를 거진 안 하다가 다시 한번 최근에 뭐 좀 매매를 하기 시작한 종목인데 일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 제가 일단 신차에 대해서 워낙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상당히 좀 뭐 말씀드리겠고 일단 뭐 1분기 예상치 실적 뭐 의견들을 좀 많이
들으면은 일단 뭐 상당히 좋게 나올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뭐 1분기 실적도 뭐 예상치 상회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환율 또한 최근에 좀 올랐다가 지금 다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뭐 달러가 다시 한번 좀 강세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 원화는 어느 정도 약세로 좀 이어지고 있고 일단 이번 환율적인 면에서도 일단은 뭐 수출적인 수출이나 뭐 그런 글로벌 판매에 있어서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 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이런 부분 또한 펀더멘털 상당히 좀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이런 실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12개월 예상 포워드 기준으로 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한 7.5배 정도 나옵니다. 일단 이런 7.5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좀 감각이 좀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는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일단 네. 일본 차하고 가장 쉽게 비교를 한다면은 상당히 저평가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차 같은 경우에 뭐 도요타나 뭐 여러 가지 주식시장 상장되어 있는 일본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다 두 자릿수 이상입니다. 두 자릿수 이상 또 20까지도 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걸 비교를 한다면 일본 차 대비 상당히 매력적인 펀더멘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뭐 또 수급적인 측면 뭐 외국인 기관 뭐 동시 계속 순매수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일단 워낙 수급적인 측면이 가장 크겠죠. 일단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일단 뭐 수급적인 측면이 뒷받침 주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주가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게 기아차는 아직 신고가가 아니에요, 그죠? 네. 예, 가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목표가는 10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일단 굳이 저는 손절가를 제시를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뭐 7만 4천 원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겠는데 저는 손절가의 의미를 두시기보다는 일단 뭐 목표가 일단 10만 원을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는데. 뭐 저는 10만 원도 상당히 좀 10만 원을 가더라도 상당히 좀 저평가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뭐 충분히 1차 목표가 일단 10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고 8만 원만 어느 정도 좀 안착을 해 준다면 10만 원 뭐 쉽게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요. 민 차장님 이코노가 수익률 펀드인데 이제 일주일간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네. 일주일 단위 목표가를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기아차 10만 원 일주일 일주일은 좀 그래도 싸다. 네. 일단 뭐 저는 뭐 한 주간을 놓고 본다면은 목표가 크게는 잡지는 않겠습니다. 한 뭐 8만 원, 8만 2천 원 정도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워낙 장 자체는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 관련돼서는 이렇게 크다 너무 높게 보진 않고 한 8만 2천 원 정도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게다가 또 다음 주는 말씀해 주셨듯이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는 주이기 때문에 높게 부르지는 못하셨습니다만 8만 원 안착 기대하면서 8만 원 이상 목표가 얘기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TPC 글로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 회사입니까? 네, 뭐 정밀 기계를 만드는 업체이고요. 또 상당 그 매출의 상당 부분 그런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뭐 상장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생소하게 좀 들리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TPC 글로벌을 갖고 나온 가장 큰 이유가 일단 기관 쪽에서 뭐 그저께였죠. 월요일 날 한 30만 주를 블록딜로 받아갔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뭐 이렇게 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한 6천 원 초중반대에 받아갔었는데 한번 받아간 가장 큰 이유가 뭐 주가 상승을 어느 정도 염두에 뒀기 때문에 블록딜을 받아갔기 네. 때문에 뭐 그런 이유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지난 2월에 일단은 50% 무상이자를 했습니다. 그 3월 28일부터 그런 무상이자 그런 매물이 출회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었지만은 상당 부분 시장에서 잘 흡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2.5% 정도 밀렸지만은 오늘도 우리 투자증권에서 그런 기간 블록딜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10만 주 가까이 나왔지만은 일단 뭐 남은 물량은 8만 주 정도 남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충분히 시장에서 소화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이런 기간 물량만 좀 소화를 잘 시킨다 이번 주 내로 잘 시킨다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은 뭐 저는 좀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TPC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뭐 거래만 활성화 된다면은 뭐 기간 매수도 충분히 유입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그건 좀 TPC 그 목표가도 저는 상당히 높게 잡았는데 저는 일단 일주일간의 그런 제가 그걸 얘기를 잘 못 들어서 일단 뭐 네. 크게 목표가를 크게는 잡았지만은 일단은 충분히 뭐 단기간에 뭐 7,000원 후반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뭐 8,000원 제시도 충분히 좀 해드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일단 손절가는 7,000원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나 약간 이렇게 잘 생소할 수 있는 중소형주, 그러나 정확한 정보를 갖고 수급 분석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우리 민종환 차장님이시기 때문에 생소하지만 한번 귀 기울일 필요 분명 있다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아차와 TPC 글로벌 가운데 한 종목만 갖고 수익률 대결을 펼칠 거니까 지금 부터는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종목이 뭐가 될지는 기대해 주십시오. 신민승 과장님 아까 예. 현대차가 있어요. 그리고 성형광전 투자. 예. 예. 일단 왜 현대차를 꼽으셨어요? 좀 기아차 얘기하는데. 예, 뭐 현대차나 기아차나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똑같은 자동차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현대차는
미국과 유럽까지 영위하는 쪽이고 기아차는 아직까지 유럽보다는 이제 미국 쪽이 많지 않나 이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이제 현대차 역시 이제 기아차에 K9이 있으면 현대차에도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H제라고 이제 그랜저 모델이 있고 미국에서 물론 아제라로 팔립니다만 이제 그 모델이 현재 판매 단가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를 추천하게 되었고 목표는 이제 아까 민정영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뭐 기아차랑 거의 흡사합니다. 이제 글로벌 점유율이 높아지는 게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제 고부가 가치 아까 뭐 기아차의 K9처럼 현대차의 HG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옛날 앵커님께서 이제 2대8 법칙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현대차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면은 이제 매출액은 80% 정도를 이제 해외에서 거두는데 영업이익은 20%만 해외에서 거둡니다. 그 말은 영업이익은 내수에서 거두고 이제 해외는 매출액이 많은데 비해 영업이익이 좀 적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주목할 점은 미국에서 이제 단가가 판매 단가가 높은데도 잘 팔린다는 얘기는 이제 해외에서 매출액이 높은데 이제 영업이익이 좀만 높아도 현대차 실적은 아마 확좀 예, 좋아진다는. 다이나믹하게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원달러 환율까지도 이제 한 1,000원, 1,100원 요 라인에서 이제 유지만 된다면은 아마 수출하는 데뭐큰 어려움은 없지 않아 이렇게 보고 현대차가 이제 또 이제 시장에서 아까 삼성전자의 쌍두마차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뭐 전차 군단에 끼어서 뭐 묻어가기만 잘하면은 어떻게 보면 괜찮다 생각해서 이제 시초가 이제 오늘 이제 고점 대비 많이 밀렸는데 내일 시초가 정도로 편입을 하는 것으로 하고 목표가는 일단 30만 원 정도를 제시해봤습니다. 이제 일주에 30만 원이면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도 뭐 오늘 좀 빠져가지고 이제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어제 뭐 6%도 오르는데요, 예 뭐. 그래서 현대차도 뭐 가면 이제 뭐 다이나믹하게 좀 빨리 갈수 있는 몇안 되는 이제 대형주기 때문에 30만 원 정도 잡았고 손절 라인은 23만 5천 원은 이전에 이제 박스권 상단에 걸리락 말락 하는 그 정도로 이제 박스권을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어제 예, 지금의 민 차장님 자리에 앉으셨던 네, 최영욱 대리님도 역시 현대차 얘기했는데 목표가는 28만 원 불러주고 가셨던 기억이 나네요. 좋습니다. 기아차, 현대차 오늘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 더 성윤광전 투자, 태양광주죠? 예, 근데 뭐 앵커님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이 거의 뭐 태반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유한 합작회사이기 때문에 뭐 이제 홍콩에서 이제 본사를 두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거래를 이제 제조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기본적으로 뭐 인고지나 뭐 페이퍼 이 얘기 들으면 뭐 태양전지 들으면 당연히 태양광 업체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시고 아마 그렇습니다. 이 회사는 거의 태양광 100%라고 보시면 되고 모듈 업체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좀 특이한 점이 있으면은 이제 다른 회사랑 다르게 일관 생산 체계 이쪽으로 하기 때문에 역시 중국의 저렴한 원가 정책에 힘입어서 원가 대비 이제 가격 메리트가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OCI가 있으면은 중국에는 이제 중국 유한회사 합작회사로는 이 성윤관 전자 투자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단기 순 손실이 좀 났습니다. 최근에 이제 왜냐하면은 폴리실리콘 가격이 떨어지면은 태양광 업체는 어떻게 보면 대책이 없습니다. 이 회사가 오를 때까지는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오를 때까지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단기적으로 순 손실이 났으나 2010년, 11년에는 그나마 괜찮은 실적을 기록하였고 이제 마지막으로 폴리실리콘이 지금 이제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주가가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해외에서 어떤 업체가 이제 뭐다 아시겠지만 망했습니다. 그래서 반사익을 좀 얻은 경우가 있는데 역시 이제 치킨 게임에서 성공한 회사는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제 지금 현재는 빠지는 추세지만은 좀만 반등이 나오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치킨 게임에서 탈락되는 회사가 있어야겠죠. 그 회사가 이제 탈락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은 이제 성윤광 전 투자도 이제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오를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들고 나와 봤습니다. 네, 가격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요즘에 좀 조용하다 싶은 게 태양광이기도 하거든요. 차트 한번 볼까요? 이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 보시면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은 꾸준히 횡보로 보입니다. 이 부분 첫 번째 부분에 이쪽 부분에 거래량이 한번 실리고 1,800원 후반에서 이제 2,000원대까지는 안착을 시킨 다음에 1월달에 한번 2,800원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는 2,200원까지 뭐 어떻게 보면은 우아향 횡보로 거래량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력하게 이거를 추천해 이제 당장 오늘부터 사야 된다 이 말씀은 이제 못 드리지만은 거래가 좀 나오는 시점을 봐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현재 지금 2,200원입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 정도로만 편입을 한번 해보고 목표가는 이전 고점이 2,800원 정도 손절가는
2천원 정도를 잡고 대응을 해보면 어떤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최종 종목으로 선정된다면은 다음 주 안에, 일주일 안에 거래가 실린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긴 할 텐데요. 일단은 지금 차트 흐름은 뭐 충분히 튈수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성형 광전 투자 그리고 현대차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최종 결정을 좀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 두 종목씩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종목으로 수익률 대결을 펼칠지, 그한 종목 먼저 민종아 차장님의 결정은요. 네, 저는 TPC 글로벌을 말씀드리겠고요. 뭐 이유는 일단 뭐 저는 조정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일단 뭐 프로그램 쪽이나 아니면 기관 매물 쪽을 감안을 한다면은 좀 자유로 좀 작은 종목을 좀 추천을 해드리겠고, 일단 뭐 TPC 글로벌 일단 어느 정도 좀 조정은 내일까지 좀 마무리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뭐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는 뭐 기아차 워낙 좋습니다. 펀더멘탈도 상당히 좋고 하지만은 일단 수익률 게임이기 때문에 일단 뭐 네. TPC 글로벌을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TPC 글로벌로 최종 결정하겠다라고 민종아 차장님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종아 차장님은 TPC 글로벌 결정을 하셨고, 신민송 화장님 고민을 다 하셨습니까? 예, 결정을 했습니다. 네, 결정은요? 결과는? 결과는 현대차로 이번 주는 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잠시만요. 두분 아까 쭉 말씀하신 분위기 봤을 때, 뭐, 차가 주도주가 된다, 뭐, 이래가지고, K9에 거의 반하셨다 해서, 여기가 기아차고, 여기가 성형 광전 투자 이렇게 갈줄 알았는데, 어쩜 이렇게 결과는 다르세요? 저도 이 종목 가지고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네. 코스닥 한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이 한달 동안에 양봉 두세 번 빼고 나머지 전부 음봉이 좀 많은, 일단 코스닥은 시황 자체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아직 거래가 실리지 않았는데 제가 먼저 선침했다가 이제 코스닥 시황에 밀려서 이제 떠내려가는 일이 없기 위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펀더멘탈이나 이제 거래량이나 수급 쪽이 좀 그나마 괜찮아, 안전한. 예, 현대차 쪽으로 한번 이번 주는 한번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이렇게 해서 현대차를 선정했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결국 TPC 글로벌 대 현대차의 싸움이 됐네요. 일주일 이후에 수익률은 나오는데 다시 한번 제가 대신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민종아 사장님은 처음에 기아차와 TPC 글로벌 이렇게 두 종목을 말씀하신 바 있는데요. 그중에서 결국 TPC 글로벌을 뽑아주셨었고, 신민승 과장님은 현대차와 성형 광전 투자 이렇게 역시 두 종목을 각각 자동차를 빼놓지 않고 두 종목씩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을 민 차장님은 TPC 글로벌로, 그리고 신민승 과장님은 현대차로 결정하면서 이두 종목으로 수익률 대결을 일주일 동안 펼치게 된 것이죠. 자, 민종아 차장님은 일단 블록딜러 기관이 싸게 받아가는 걸 보면 분명히 주가는 오를 여지가 많다라고 하셨고, 거래도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목표가는 그래도 한 8,000원까지 일주일 내에 갈수 있지 않겠느냐, 7,000원 후반까지 내다보셨고요. 내일 시초가 정도의 매수 의견 주신 바 있습니다. 정밀 기계 쪽의 생산업체이죠. TPC 글로벌. 자, 이번엔 신민승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선택하신 현대차 보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성형 광전 투자하고 고민했다가 거래소 내에 있는 현대차 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4시 초과 정도이고요. 목표가는 30만 원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일주일인데도 역시 그래도 욕심을 조금 부리시면서 30만 원갈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최근에 박스권 상단이 손절가가 되었습니다. 자, 차를 할듯할듯 했었던 민종아 차장님은 TPC 글로벌을, 그리고 차를 안할듯 했던 우리 신민승 과장님은 결국 현대차를 선정하셨는데요. 일주일 뒤에 누가 후회하고 누가 빵긋 웃을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민종아 차장님, 신민승 과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장 내일장 2부 마치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